작아진다 리스트인데요. 아무 이유 없이 담이 잘 걸린다. 담. 그리고 두 번째, 몸이 무겁고 자주 붓는다. 자도 자도 피곤하고 눈곱이 많이 낀다. 아, 이거 이제 맞아요. 이거 하나 나오네. 두통이나 편두통이 자주 발생한다. 소화불량, 변비, 설사가 잦다.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있다. 아, 이거 많이 생겨요. 노력에 비해서 살이 잘 안 빠진다. 노력을 안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네, 피부 트러블이 작고 손톱이 잘 부서진다. 이유 없이 열이 나거나 입병이 잦다. 늘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먹고 아이고, 싶다. 예. 전 세 개입니다. 전 세 개. 저도 세 개. 세 개. 이용식 씨는? 세 개예요. 세 개예요? 네. 정말요? 늘 배가 고프고 늘 배가 고프고 그럴 것 같았어요. 어. 그리고 노력을 해도 빠지지가 않는다. 노력을 하세요? 예? 네? 노력을 하시는 거죠? 정신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세 개에서 아마 다섯 개 사이가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면 이미 만성염증이 어느 정도 있어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두 개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초기 증상이라고 저 한 개. 예, 그것도 초기예요. 근데 이제 여섯 개 이상이면 정말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 개잖아요. 그리고 만성염증이 의심된다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진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사실은? 사실 염증을 진단하는 거는 비교적 간단해요. 뭐 특별한 검사라기보다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뭐 적혈구, 백혈구 수치를 본다든지 이랬을 때 일단은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4천에서 이제 만 사이로 나와야 되는데 만 이상인 경우 물론 이제 우리 급성 염증, 뭐 감기 같은 게 걸려도 좀 올라가요. 근데 만성 염증, 특히 비만인 분들 해보면 백혈구 수치가 좀 높아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적혈구 침강 속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20 이상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경우에도 만성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피 검사를 할 때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염증 수치를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우리가 또 염증 수치에 대한 피 검사를 또 요청을 해야 되는 어떤 검사든지 요청을 하시면 비교적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아, 네. 일반적으로 하는 피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정도는 나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렇죠. 적혈구 침강 속도가 빠르면 예. 그러면 100% 만성 염증인 거예요, 그러면? 아, 물론 이런 수치들은 급성 염증일 때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편도선염이라든지 감기 증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염증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이 수치가 올라가 있다. 그랬을 때는 만성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